절대 검색해서는 안 되는 단어 3단계. 안녕하십니까, 철멍멍입니다. 그동안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서는 절대 검색해서는 안 되는 단어를 총 8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절검단 3단계에 등록되어 있는 위험한 검색어 몇 가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누군가에겐 다소 시시한 내용일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에겐 꽤나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럼 살펴보시죠. 재밌게 보는 미스테리, 철멍몽. 첫 번째, 데니스 칼슨. 데니스 칼슨은 스웨덴에서 일러스트레이터, 문신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예술가인데요. 그는 디즈니나 지브리, 포켓몬 등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귀여운 캐릭터들을 굉장히 기괴하고 징그럽게 재창조합니다. 그런데 데니스의 그림 실력은 수준급이기 때문에 매우 사실적인 묘사가 일품이며 이걸 본 많은 아이들이 동심을 파괴당했다고 하죠. 데니스는 자신이 괴물을 그리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업로드하는데요. 그럼 그의 작품 몇 가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키티. 뚱이. 앵그리버드 돼지. 스폰지밥. 이오르. 트위티. 곰돌이 푸. 토토로. 미니언. 이외에도 데니스가 그린 그로테스크한 작품들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직접 채널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동료 8. 이 영상은 외국의 어느 사파리에서 촬영된 것으로 사육사가 악어무리에 큼지막한 생선 한 마리를 던져주는데요. 충격적이게도 맨 왼쪽에 있던 악어가 옆에 있던 친구의 팔을 먹이인 줄 알고 팔을 문체에 360도 토네이도 데스로를 시전합니다. 이 영상을 본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너무 잔인하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저는 영상을 보는 내내 갑자기 팔 한쪽을 잃게 된 악어가 불쌍하기만 했습니다. 세 번째, 신짱구 미래 예상도. 이 단어를 검색할 시 짱구의 연재가 시작됐던 1992년부터 미래의 짱구 그림체가 어떻게 변할지 보여주는데요. 2015년까진 공식 작화를 따라가다가 2045년부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며 마지막으로 2242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지지겨진 짱구가 그려집니다. 네 번째, 거미나리와 개구리. 1969년 일본에서 한 아동용 동화책이 발매됩니다. 책의 제목은 거미나리와 개구리.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거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거미 부부는 평소 마을에 살고 있는 개구리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용감한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남편 거미가 밥을 먹을 때 그의 입속으로 들어가서는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심장을 씹어먹겠다고 협박하죠. 결국 아직은 죽기 싫었던 남편 거미는 마을을 돌며
하며 자신이 괴롭혔던 개구리들에게 사과를 했으며 개구리를 괴롭혔던 자신의 아내를 구타합니다. 이후에도 작은 개구리는 남편 거미를 부려먹다가 뱃속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책이 절검단에 등록된 이유는 그림이 굉장히 투박하고 끔찍하며 책에 나오는 묘사들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인데요. 이 동화책을 읽던 아이가 너무 끔찍한 나머지 구토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거미나리와 개구리는 발매한 지 일주일 만에 판매 중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서점에 있던 책들은 전부 폐기됐다고 하죠. 하지만 현재까지도 폐기되지 않은 소수의 책이 남아있으며 이는 호러 매니아들에게 고가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모모. 한때 한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했던 모모괴담, 이미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모모괴담은 이런 내용인데요. 외국인 메신저 왓츠앱을 설치한 후 인터넷에 알려져 있는 모모의 번호로 연락을 하면 자신이 괴롭혔던 피해자들의 사진을 보내거나 연락한 사람에게 살인협박을 한 후 끝까지 쫓아와 괴롭힌다고 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괴담은 누군가의 주작이었으며 모모란 캐릭터는 아이소 케이스 스케라는 작가가 만든 조형물이었습니다. 워낙 비주얼이 살벌하다 보니 괴담을 만드는 데 이용되었던 것이죠.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모모가 가짜인 걸 알다 보니 무서워하지 않게 됐지만 모모가 처음 등장했던 그 당시엔 엄청나게 소름 돋는 비주얼이었으며 그로 인해 절검단 3단계에 등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리듬 제로. 이 이야기는 제가 1년 전 채널 초기에 다룬 적이 있는데요. 행위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그녀는 1974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한 가지 퍼포먼스를 선보이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물체가 되어 관객들이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쇠사슬, 채찍, 촛불, 가위, 칼 등 72가지의 도구가 놓여져 있었으며 이를 가지고 마리나에게 어떤 짓이든 해도 되는 퍼포먼스였죠. 그런데 결과 는 놀라웠습니다. 누군가는 마리나를 따스히 안아주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거나 뺨을 때리고 장미의 가시를 몸에 꽂아넣거나 칼로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하죠. 그렇게 6시간 동안의 행위예술이 끝나게 되고 마리나는 호텔로 돌아와 거울을 보는데요. 그녀는 공연 도중 받은 스트레스와 공포로 인해 머리카락 일부가 백발이 되었다고 하죠. 이후 마리나는 관중에 의해 통제되는 퍼포먼스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오기와라 크레이지. 이 단어를 검색하면 크레이지 피에로라는 게임이 나오는데요. 게임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인공인 피에로를 조작하여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먹으면 되죠. 그럼 점수를 얻게 되는데 1000점을 넘기면 피에로의 얼굴이 기괴하게 변하며 2000점을 넘기면 나무 사이에서 이상한 얼굴이 나타납니다. 3000점을 넘으면 아기의 목소리가 들리며 4000점이 넘으면 창문에 눈이 나타나며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매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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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도 게임을 계속 하다보면 점점 사과는 안 나오고 뼈다귀만 떨어지며 마치 탈락하라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그러다 게임 오버가 되면 어떤 남성의 얼굴이 갑툭 튀한 뒤 이런 문구가 나타납니다. 놀래켰다면 미안. 여덟 번째, 외계인이 떨어졌다. 이 영상은 미국 텍사스주에서 촬영된 것으로 마치 외계인인 듯한 생명체가 징그럽게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기엔 이게 무엇인 것 같나요? 이 생물은 다름 아닌 지렁이로 몸속에 수분이 부족해지자 서로 엉켜있는 것이라고 하죠. 비주얼이 상당하죠. 절대 검색해서는 안 되는 단어 탑3. 3위, 거그. 여러분 평소에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친구와 카톡하던 중 히읗을 엿으로 오타내거나 네이버를 냉버라 잘못 치는 등 생각과 다른 단어로 오타를 내는 경우가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엔 이런 사소한 오타를 노리고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그 사이트는 바로 google.com. 얼핏 보면 구글과 비슷하지만 가운데에 O 하나가 G로 바뀌어 있죠. 이 사이트는 구글을 검색해서 접속하려던 사람들의 오타를 노린 건데요. 구글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존재했던 사이트로 만약 주소창에 이를 입력할 시 상상 이상의 끔찍한 바이러스 공격을 받게 되었죠. 당시 고글에 잘못 접속한 컴퓨터는 백신으로도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컴퓨터 자체를 포맷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직접 고글.com에 접속한 영상을 보며 설명하자면 고글에 접속하면 팝업창이 끝없이 생기며 중간중간 이상한 불법 사이트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무리 창을 꺼도 다시 생성되죠. 또한 중간에 나오는 스파이 셰리프는 백신 프로그램처럼 컴퓨터를 검사하는데 이 프로그램도 허위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찾는 척 위장하며 사용자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해 정보나 돈을 훔쳐가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이후 마지막엔 스파이웨어 경고가 뜨며 블루스크린까지 떠버립니다. 아직까지 고글.com을 만든 자는 누군지 안 밝혀졌는데요. 이 의문의 개발자는 이용자들에게 바이러스를 심기 위해 XSMH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XSMH는 교차 사이트 히스토리 조작이라 부르는데 웹사이트의 스크립팅을 통해 사용자의 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조작하여 사람들이 뒤로 가기를 눌러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려 하면 원래 페이지 대신 다른 페이지가 뜨도록 바꿔치기 하는 수법입니다. 요즘엔 이런 방식으로 광고 사이트 조회수를 늘리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광고 납치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글.com에 대한 내용이 전부 괴담이라 말하며 인터넷에 올라온 고글.com 접속 영상 또한 모두 조작된 것이라 말하는데요. 모든 진실은 여러분이 직접 접속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단어는 절대 검색해서는 안 되는 검색어 5단계입니다. 2위 란란루. 2004년 일본에서 맥도날드 광고 영상을 제작합니다. 당연히 광고의 주인공은 맥도날드를 대표하는 캐릭터인 로널드. 로널드는 1963년에 탄생한 맥도날드의 마스코트였죠.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의 광대 로널드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광대공포증. 세상엔 광대공포증을 가진 어린이가 은근히 많았기 때문에 로널드를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많았죠. 그런데 2004년 일본에서 만든 맥도날드 광고에서 갑자기 로널드는 섬뜩한 말을 합니다. 란란루! 도날드와 우레시크 날도 스위 앗짱다. 민나모 이소니 앗뜨미요요. 이구요. 란란루! 분명 일본 국민들이 TV에서 이 광고를 볼 때 도널드가 하는 말은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무심코 해치워버린다? 모두 함께 해치워보자. 저 세상으로 간다. 이 말들은 마치 도널드가 기분이 좋을 때 누군가를 죽여 저승으로 보내버린다는 의미 같죠. 일본에서는 도널드의 발음이 어려워 랄랄루라 불리는데 이 광고가 나간 이후로 랄랄루는 일본 사람들에게 사이코 성향을 가진 광대 캐릭터로 이미지가 각인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일본에서 제작된 팬메이드 영상이 있는데 꽤나 기괴합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죠. 어느 여성의 집으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내 전화를 받더니 창문에 커튼을 올리는데요. 랄랄루가 서 있습니다. 누군가 현관문 손잡이를 열려고 합니다. 그러다 서서히 잠금 장치가 열리죠. 집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여자.
침대 밑에 랄랄루가 숨어 있죠. 마지막으로 랄랄루가 어딘가 급히 뛰어가며 영상은 끝납니다. 이런 영상이 제작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당시 랄랄루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일본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랄랄루 괴담이 떠도는데요. 그 내용을 랄랄루 영상을 보면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도시전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럼 문제가 됐던 랄랄루 영상을 맛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괴담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4년 일본에서 방송된 랄랄루 광고는 자막이 없었는데요. 랄랄루가 말하는 야차응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여버린다. 두 번째는 해버린다. 죽여버린다의 야차응다와 해버린다의 야차응다는 동음인데 당시 광고엔 자막이 없었기 때문에 오해해서 해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광고의 원래 의도대로 해석해보자면 이 광고는 도널드가 기쁠 때 그저 랄랄루를 외치자는 광고였습니다. 1위 일본 멸망 시 흐르는 방송.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은 정말 끔찍한데요. 어제만 해도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다니던 길거리는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전쟁은 그만큼 비참하고 잔인한데요. 일본에서는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해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의 이름은 일본국 존엄 유지국. 이 영상은 전쟁이 나면 일본 전역에 틀어지도록 한 것으로 전쟁이 나면 일본 국민들에게 자살을 강요하는 희망은 없는 절망 뿐인 내용이죠. 그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국 존엄 유지국. 이 필름은 일본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유사 사태 발생 시 어떠한 교섭 공방을 하더라도 정세 악화를 회피할 수 없게 되고 평화적 종결을 현저히 기대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서 발령되는 최이독적 비상사태 선언 포고에 의해 전 일본 국민의 최후의 행동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최위독적 절망사태 선언이 포고될 경우 각 지자체에 의해 신속하게 XX계열의 수면제가 국내 전 세대에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수면제입니다. 불과 10cc의 복용으로 3분 만에 혼수 상태에 빠지고 5분 만에 심장이 멈추며 어떠한 신체적 고통을 동반하지 않은 채 극히 편안하게 죽음에 이릅니다. 사단법인 일본국 존엄 유지국은 초와 36년에 발족한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것을 염두로 상상하기 힘든 위독한 위기적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당신의 인생, 명예, 혼, 그리고 일본인으로서 살아온 것을 유의해 어떠한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때가 오기 전에 일본 국민이 함께 행동을 일으키도록 설립된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일본국 존엄 유지고 유사시에 사용 1972년 3월 64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일본국이 적대 세력에 대해 모든 사유를 통해 공방을 행하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경우에만 정부의 정권을 가지고 모든 기관에서 이 필름을 방영할 것을 허가한다. 일본국은 현재 어떠한 교섭 공방을 하더라도 평화적 종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우리들의 영토, 가족, 재산 모든 것을 침략당할지라도 우리들의 혼마저는 결코 침략당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입니다. 행동을 일으킵시다. 그때가 오기 전에 편한 방법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전쟁이 발생해 일본이 더 이상 무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전 국민에게 강력한 수면제를 지급하여 스스로 명예로운 일본인으로서 자결하라는 영상. 만약 당신이 실제로 전쟁이 났는데 TV에서 이 영상을 보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국가가 국민을 포기한 상황, 희망 따윈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다행인 점은 이 영상은 페이크 다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6년 일본의 한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누군가 장난으로 만들어낸 가짜 영상이 이러한 장르를 아날로그 호러라 부르는데 아날로그 호러는 섬뜩한 BGM과 내용으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라고 믿게 만듭니다. 이 장르의 매력에 빠진 매니아층도 있을 정도이죠. 제가 오늘 소개한 일본국 존엄 유지국처럼 미국과 우리나라에도 국가 비상사태 발령 시 방송되는 영상의 페이크 다큐가 존재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현재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 친구 목록에 이 사람이 추가되어 있지는 않나요? 계정 이름은 셀레네 델가도 로페즈. 이 사람은 당신이 모르는 사이 친구 목록에 추가되어서는 당신이 삭제하고 싶어도 그것이 불가능한 계정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신뿐만이 아닌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셀레네 델가도 로페즈 괴담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실종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알기론 아마도 멕시코일 겁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실종된 사람만 무려 8만 7천 명에 달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최근 5년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수가 2,185명인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인데요. 한편 멕시코에는 카널5라는 방송국이 있는데 카널5는 우리나라의 투니버스처럼 어린이 시청자들을 주 타겟 로한 채널이었죠. 그런데 카널5는 방송 사이사이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과 같은 짧은 봉사활동 코너를 방송했는데 2분 동안 실종자들의 이름,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서 실종자들을 찾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너는 당시 어린아이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재밌는 만화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2분 동안 실종자들의 사진이 나오면서 중저음의 목소리로 실종과 관련된 무거운 얘기만 했으니 말이죠.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Años ausente desde el 16 de mayo, él salió de la colonia Tlalpan. Yadira Villanueva Ojeda de 23 años extravió el 5 de mayo. 그런데 어느 날 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누군가 새벽에 카널5를 보던 중 실종자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셀레네 델가도란 실종 여성이 나오던 중 몽타주 사진이 끔찍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사진이 바로 이건데요. 많은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았으며 다 큰 성인이라도 갑자기 이런 사진이 갑툭 튀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럼 당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Pedimos ayuda para localizar a Selene Delgado López, de 18 años, extravió el 22 de abril en la delegación Álvaro Obregón. 그렇게 충격적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셀레네 델가도 로페즈란 여성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녀에겐 수상한 점 세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90년대에 찍은 사진치곤 화질이 너무 안 좋다. 실제로 당시 다른 실종자들의 사진을 보면 셀레네보단 화질이 좀 더 나은데요. 그녀는 낮은 화질의 흑백 사진으로 새벽에 이 방송을 직접 본 사람들은 왠지 모를 공포감에 휩싸였다고 하죠. 두 번째, 유독 그녀만
매번 방송에 반복해서 등장했다. 아까도 말했듯 멕시코에는 수많은 실종자가 있기 때문에 카널5에서도 한 사람당 한 번만 TV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기도 매주 바뀌는 실종자 목록 속에서 유독 셀레네만 매번 TV에 등장했다고 하죠. 세 번째, 아무런 정보가 없다. 보통 실종자를 설명할 땐 그 사람의 키나 몸무게, 마지막 인상착의 등을 함께 알려주는데 셀레네 델가도는 실종 당시 18살이었다는 점, 멕시코 시티에서 실종됐다는 점 외에는 그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기괴한 몽타주가 방송에 나온 것이 약 30년 전. 그때는 지금처럼 SNS가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소문만 무성했을 뿐, 이 영상을 실제로 다시 보고 싶어도 확인해 볼 방법은 없었으며 그저 당시 방송을 직접 본 사람들만 아는 멕시코의 도시괴담으로서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흐르고 2020년 트위터의 한 여성이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 목록을 살펴보던 중 셀레네 델가도 로페즈라는 계정이 친구 추가를 한 적도 없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친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친구 삭제도 불가능하다고 하죠. 완전 소름돋아. 너도 이 여자가 페이스북 친구 추가되어 있는지 봐봐.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한테 친구 추가되어 있는 것 같아. 너도 빨리 확인해봐. 기무섭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해당 계정을 검색해본 결과 자기도 모르는 새에 친구 추가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글을 본 사람들 중 일부는 괴담으로 전해지던 실종자 셀레네의 모습이 떠올랐고 트위터에 올라온 여성과 실종자 셀레네의 모습을 비교해보는데요. 오묘하게 닮은 얼굴, 그리고 완전히 똑같은 풀네임. 사람들은 페이스북 속 그녀가 실종된 셀레네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종된 셀레네와 페이스북의 그녀 는 어떤 관계인지, 과연 셀레네 델가도가 실존 인물이긴 한 건지, 그렇다면 30년 전 TV에 나왔던 기괴한 몽타주는 무엇이었는지, 사람들 사이에서 괴담만 전해져 내려왔을 뿐 사건의 진실은 미스터리로 남게 됩니다. 이젠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볼 시간인데요. 우선 30년 전 방송되었다는 이 기괴한 몽타주, 이것은 사실 2020년에 만들어진 괴담으로 누군가 셀레네 델가도의 사진과 미국의 연쇄살인마 데릭 토드리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사진입니다. 일부러 사람들의 불쾌한 골짜기를 건드리도록 오묘하게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얼굴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실종된 셀레네까지 괴담은 아닌데요. 실제로 1990년대에 멕시코시 시티의 알바로 오브레곤에서 셀레네 델가도 로페즈라는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카널5에서 TV에 그녀를 내보낸 것 또한 사실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카널5의 트위터 계정은 채널을 홍보하기 위해 독특한 방식의 마케팅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새벽 3시쯤 일부러 무서운 영상을 업로드한 뒤 아침 7시가 되면 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마케팅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의 영상들이죠. 그리고 2020년에 카널5는 자신들이 30년 전에 방송했던 셀레네 델가도 로페즈의 실종 영상에다가 불쾌한 골짜기가 잔뜩 느껴지는 기괴한 몽타주를 합성하여 새벽 3시에 올렸던 것이죠. 이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이 몽타주를 프로필 사진으로 한 셀레네 델가도 로페즈 계정들이 잔뜩 생겨났으며 그들은 모르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친구 추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계정들은 어떤 이들이 장난을 치려고 만든 가짜 계정이 것이죠. 또한 페이스북에 나타난 중년의 셀레네, 사람들은 그녀에게 30년 전 실종된 셀레네가 맞냐며 페이스북 메시지를 엄청나게 보내자 그녀는 결국 실종된 셀레네와 묘하게 닮은 동명이인일 뿐 어떠한 연관도 없다고 직접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서 셀레네가 친구 추가되어 있다던 여성은 단순한 오해였는데요. 셀레네는 평소 친구 추가 기능을 막아뒀었는데 이 때문에 친구 추가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었고, 트위터의 여성은 친구 추가가 안 뜨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셀레네 계정과 친구 추가가 돼 있었다고 오해했던 것이죠.
결국 셀렌의 델가도 로페즈 괴담은 단순 해프닝으로서 현재는 여러 영상, 게임 등에서 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괴담을 좋아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선 엄청난 화제가 됐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30년 전 진짜로 실종된 셀렌에는 어디 있는 걸까요? 지금도 누군가는 그녀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망몽이었습니다.